부산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인 삼익 비치타운 재건축 사업의 시행 계획 공람이 25일까지 진행됩니다. 수영구와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공람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쯤 사업 시행 인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33개 동 3,060가구의 삼익비치 재건축은 최고 61층 12개 동 3천여 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 처분 인가 등을 거쳐 철거와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